교수님, 저희 콘텐츠 명사 4년 전에 찍었던 거 좀 대박난 거 아시죠? 그냥 뭐 50만에 쓴 거 맞나? 교수님, 저희 업그레이드 버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좀 업그레이드 버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4년 만인지 5년 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코세척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물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시금석 코세척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다양한 각도로 코를 빼는데 푸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빨아 마셔서 하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한쪽 코를 막고 여기를 땡겨서 이렇게 하면 콧물을 더 빨아 마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염수 코세척하고도 그렇게 빨아 마시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푸는 거 이상으로 식염수와 끈적한 코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식염수 코세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250ml짜리 통들이 많이 팝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집에서 일반 소금, 뭐 천일염 이런 거, 죽염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꼭 식염수 코세척 전용으로 나온 소금포와 이런 기구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사신 다음에 요 물은 그냥 일반 정수기 물을 쓰거나 아니면은 생수 파는 거 사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수돗물 끓였다가 식혀서 여기다 부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차가우면은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1분 돌려서 약간 미지근하게 데프셔도 돼요. 수돗물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소금 쓰시면 안 됩니다. 불순물 때문에. 자, 그럼 물을 여기 눈금까지 넣고요. 이런 소금포가 모양은 다양하지만 요거를 이렇게 짜서 이 안에 아주 정제된 불순물이 없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 여기 대롱 있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잘 넣고 요거를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흔들고 오면은 이게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녹을 때까지. 처음부터 미지근물에 하면 잘 녹는데 어쨌든 이걸 해서 처음 해서 나중에 한번 보셔서 여기에 가라앉는 소금 없는지 확인까지 하신다. 바로 녹고 급해서 바로 하시면은 이게 녹지 않은 물이 됩니다. 그래서 잘 흔든 다음에 하시면 되고 하실 때는 그냥 똑바로 서서 이렇게 해서 쭉 하셔도 되는데 더 좋은 거는 왼쪽 코 할 때는 왼쪽이 약간 밑으로 가게 오른쪽 할 때는 약간 밑으로 가게 하시면 효과는 좀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뭐 큰 상관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고개 들고 하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왼쪽은 약간 더 오른쪽은 이렇게 하시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쪽 코로 넣으면 반대쪽 코로 나오고요. 만약에 자꾸 목 뒤로 넘어가면은 소리를 이 또는 아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시면은 목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코맹맹이 소리 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보통 그냥 해도 목 뒤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 코막힘이 너무 심하거나 아마 누런 콧물 끈적한 거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 소금 농도를 두 배를 하셔도 돼요. 바닷물이 이거 네 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정도만 하면 좀 자극적이더라도 코막힘이나 이런 개선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런 코가 계속적으로 몇 주 내내 나온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자일리톨 있죠? 자일리톨 껌 씹는 게 이빨에 치주염의 균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세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누런 코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이 안에다가 가루 있죠? 가루로 된 자일리톨. 크리스탈로 돼 있는 건 안 녹아요. 가루로 돼 있는 분말형 자일리톨을 한 티스푼 또는 두 티스푼 이렇게 넣고 같이 식염수에 섞어서 하시면은 이 누런 코가 나오는 걸 훨씬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염수에 자일리톨 섞인 제품도 따로 있는데 비싸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일리톨 섞어서 쓰시면은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반을 해주시고요. 반대쪽 코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D 왜 웃어? 지저분해?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끝났다고 했으면 누우면 막 꿀떡꿀떡 넘어가. 물론 삼켜도 되지만 깨끗한 식염수니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고개 숙일 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숙여볼게요.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지금 안 나오는데 주르륵 더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반나절 일하다가 갑자기 볼펜 떨어뜨려서 죽는다고 할 때 갑자기 두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빼내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 막 썩어있던 누런색 끈적한 덩어리들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빼내느냐. 우선은 고개를 제껴서도 빼고 뒤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제낄 때는 이제 고개를 이렇게 제끼고 한쪽을 막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고개에서 한쪽으로 틀어서 양쪽 다 풀고 이쪽도 돌아서
하고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돌려서도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완전히 숙이셔서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숙이셔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왜 돌리냐면 이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기울일 때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기울일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 하고 완전히 숙인 상태 그리고 찌를 제껴서도 옆 이렇게 다양하게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푼 다음에 푸는 걸로 나오는 구멍이 있고 빨아 마실 때 하는 거 지금 따로 있어요. 코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는 안 올려놨지만 한쪽 코를 막고 이걸 당겨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쪽이니까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쪽 막고 이쪽 코를 벌려서 이렇게 하고 숙여서도 이쪽을 돌려서 여기 열고 여긴 막고 이쪽도 돌려서 빨아 마시는 거예요. 돌려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풀 때는 안 나오던 그 끈적한 게 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아 마시는 것까지 둘 다 하셔야지만 할 수 있다. 단 먼저 풀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빨아 마시면 물이 콱 넘어가면 막 살에 들리고 막 기관지로 넘어가요. 그 기침간에 살에 걸린 걸 주의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빨아 마시는 쪽으로 하시면은 푸는 걸 세게 풀면은 귀가 멍멍해질 수 있지만 빨아 마시는 거는 귀에 문제 없거든요. 그렇게 세게. 제가 왜 코를 벌리는지는 다른 영상, 비염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코를 다 빼내시면은 너무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물을 최대한 빼낸 다음에 바로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를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15분 정도 어느 정도 코가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뿌리시면은 이제 완벽해지는 거고 여기에 코딱지 피딱지 자꾸 생기는 분들은 그렇게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면봉에다가 그 안연고 제가 항생제 안연고 바르라고 말씀드린 영상 있잖아요. 그렇게 면봉에서 뼈보다 안쪽에 그 기름진 그 연고를 코 골고루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딱지 피딱지 이런 것도 싹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식염수 코 세척 그리고 하고 나서 앞뒤 다양한 각도로 코 풀고 그 다음에 빨아 마시기 한쪽 코 벌리면서 벌리지 않으면은 빨아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말렸다가 코 나잘 스프레이 뿌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코딱지 피딱인 분들은 3일에서 5일 정도 안연고 바르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코에 웬만한 것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누런 코 나오는 분 꼭 자일리톨 섞어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식염수 코 세척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귀에 물 들어가는 분들 중이염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코에다가 흘려내리는 네티팟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티팟이라고 해서 코에 압력을 주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중이염 있는 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압력을 넣어서 하시는 거는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흘리는 것보다 이렇게 압력을 살살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주는 게 부비동으로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김PD 질문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귀가 막히고 삐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막 궁금하거든요. 네네. 좀 무섭고 귀에 물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우선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바로 중요한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은데 아마 자주 들어간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은 이거를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좀 시간을 두고 살살 누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아까 네티팟 흘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물컵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방식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귀에 물 들어갔다고 문제되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하면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중이염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아예 안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 세척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실래요? 아니요. 그 똑같은 리바이벌이지만 물을 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끈적한 누런 찐득한 것들은 그냥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푸는 것도 좋지만 이전 영상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벌리면서 빨아 마시는 거 요거를 다양한 각도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더 완벽한 식염수 코 세척이 된다. 오늘 이상 끝!